자,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한진해운 관련 소식입니다. 채권단 이 공동관리 막바지에 몰린 한진해운이 25일 채권단에 추가 경영화 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진해운이 오는 25일께 채권단에 추가 자구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자구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는데요. 다만 계열사를 활용한 한진그룹 차원의 지원과 27에서 28%대 용선료 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으로부터 자구안을 받으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주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산은이 자구안을 수용하면 차채권자 채무 재조정, 채권단 투자 전환 등 나머지 자율협약 조건이 순조롭게 이행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진해운이 자구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9월, 4월까지 자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